나흘 전 서울 성동구 야산에서 조경석이 굴러떨어져 아파트 울타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도 위기 등급이 3, 4등급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1, 2등급은 뭘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방수포 밑으로 무너진 조경석들이 보이고 쓰러진 나무들이 겹겹이 쌓여 틈새를 비집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14일 내린 비로 아파트 뒤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나흘 전 폭우로 야산에서 조경석이 굴러와 아파트 울타리가 무너진 이 지역도 산사태 위험 등급 3, 4등급에 불과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는 주로 지형과 지질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제작돼 인위적 개발이 발생한 곳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 한계라는 그 안내문구 보셨죠? 현장이나 그런 게 이제 조사나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니라 이게 공간 정보나 이런 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월이라는 생각을 안 했지. 전혀 요만다 우리 지진 일어났어 막.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밀집된 구역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지금 그 연관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위에는 산림청, 밑에는 지자체. 사람이 건드린데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제대로 작동할 수가, 예측할 수가 없죠. 한편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점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